밤새 또 눈이 한 몇 시간 내리더니 여기에 눈길을 다 치웠는데 개발자국만 있습니다. 와, 나도 좀 찍어볼까? 나도 시골집 개밥주로 들어왔습니다. 와, 아니다, 내 손 때문에 안 보인다. 시골집 개밥주로 왔는데 에스키모처럼 이렇게 하고, 와, 완전 에스키모인 같죠. 시골집에 개밥주로 오면서 여기 발자국은 제가 넉개를다가 싹 다시 넉가래로다가 어제 싹 쳤는데 밤새 또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길이 안 보입니다. 다시 또 넉가래로 칠 거랍니다. 와, 들어가는 입구 시골집 이렇게 까미가 벌써부터 나 내 소리 듣고서는 좋아합니다. 까미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밥 줄게요. 오늘의 밤 메뉴는 뭐냐 하면, 와, 엄청 많이 내렸죠. 우리 까미, 이게 개 발자국만 이렇게 보인답니다. 여기 이제 넉가래로 다시 또 제가 쓸을 거예요. 까미야! 우리 까미가 나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직 멍멍하고 우는 거를 못 배웠어요. 우리 까미는요. 그래서 누가 와도요 짖지를 않고요. 그런답니다.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소나무에. 까미야! 와, 소나무가 눈이 내리니까. 까미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우리 까미예요. 개월수로 눈은, 와, 개월수는 이제 4월달 되면, 와, 1년이 되는 3월 9일 되면은, 와, 까미 좀 보세요. 까미야, 엄마 옷 벗고, 그리고 우리 은혜로운 성모님도 잘 있네요. 엇가치가 막, 여기 넉가래로 다 쳤는데 다시 또 눈이 내려갖고 안 보여요, 길이. 그래서 내가 다시 길을 칠 거랍니다. 여기도 요거 넉가래로 치는데 한 시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힐링을 한 시간 지금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짱! 내 가는 길만 내가 치면 됩니다. 예쁘죠? 와, 눈이 내리니까 내 발자국. 아, 눈 내리는 장덕잎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와, 화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도 다 옆에 제가 눈을 쓸었었는데 또 밤새 한두 시간 정도 내리더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언두막까지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 길도 제가 천천히 가봐야지. 우리 작품 소나무 어떻게 됐나? 작품 소나무. 와, 예쁘죠? 요것이 작품 소나무이고요. 언두막. 예쁘죠? 날씨는 엄청도 맑아요. 기까치는 까까까까 가가증이를 물르고 창죽나무하고 잣나무하고 그리고 작품소나무. 이렇게 작품소나무 엄청 예쁘죠? 눈이 쏠쏠. 요거 눈 다 털어줘야지 돼요. 제가 이제 눈 털어줄 거랍니다. 오늘도 5분 영상은 바오세미 시골집 텃밭 농사 영농일지로 이렇게 핸드폰에 영상 찍었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날씨 보세요. 엄청도 좋죠. 오늘은 2022년. 와, 예쁘다. 엄청 예쁘죠.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와, 여기도, 여기가 나의 텃밭인데요. 와, 눈이 내리니까는 엄청도 예뻐요. 이렇게 해서 5분 20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